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슬럼프의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어서 보면 굉장히 유익한 슬럼프의 개념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슬럼프가 왔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바로 신체활동을 통한 환기입니다. 슬럼프 시기에는 생각이 많아져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주면서 강제로 머리를 잠시 비워내는 거죠. 저는 일상 루틴으로 간단한 운동 정도는 평소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체력이나 건강의 문제 이전에 그림에 대한 마인드나 사고방식에 활기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는 슬럼프가 오면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인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그림에 지친 제 머리를 리셋시켜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아 심란할 때면 가벼운 낮잠을 자는 편이에요. 잠을 잔다고 해서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보통의 슬럼프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시야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면을 통해 흐름을 잠시 끊어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세 번째, 다른 미디어를 통해 이로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밀어놨던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그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머리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즐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나 슬럼프가 온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극들이 제 그림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꼭 이로운 자극이나 영감을 받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방법의 핵심은 그림 말고 다른 즐거운 활동을 하며 쉬는 것에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방법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그림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에요. 머리를 비운다는 건 생각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동안은 그림 생각을 일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환기시켜주고 나면 그 전에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을 손에서 놓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림의 보탬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그림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슬럼프는 극복하고 벗어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 함께 지내야 하는 존재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